시초가의 이종목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과연 화요일장에는 미국장의 혼조 영향을 받아서 어떤 종목이 움직일 수 있을 것인지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여러 변수들 가운데서 주목할 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의 지난 종목 수익률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6월 8일에 고려시멘트를 시초가에 공략했는데요. 어제 종가까지의 기준으로 최고 상승률 41.06%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주도 대창이라는 어떤 원자재 관련주를 꼽아주셨는데 6월 15일에 종목이었죠. 시초가에 공략한 이후에 최고점 기준 10.4%의 상승률이 나왔고요. 지난주에 AP 시스템 보겠습니다. 최고 상승률이 1.18%에 그쳤습니다. AP 시스템 목표 주가가 38,500원, 손절가가 31,200원의 종목이었는데 어제 종가까지 봤을 때는 손절가를 터치하는 네.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7%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손절가를 터치했는데 손절가를 31,000원 주셔야 됐던 거 아닌가요? 네, 한옥가 정도, 예. 한두 옥가 정도 차이가 났는데 사실 이 가격대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일단은 대세적인 상승이 나왔었던 초입 네. 구간이기도 하고요. 지금 어제 종가로는 그 선을 지지했어요. 네네네. 이 부분, 그러니까 한두 옥가 차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만약에 무너지게 되게 됐을 때 이제 아랫라인에서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중요한 자리여서 뭐 이제 정리하신 분들은 다시 이제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지하는지 보고요. 네, 일단은 네. 지금 아직까지는 뭐 명확하게 지지가 나온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한두 거래일 정도는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손절이 이제 크게 이탈이 안 돼서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아랫부분에서 2차적으로 한 번 더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OLED 관련된 그런 전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보니까 단기적인 이제 시세가 나온 거에 따라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산업적인 부분에서 지속적인 성장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계속적으로 OLED에 대한 수요들은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수혜가 나타나지 않을까. 뭐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계속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움직임이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지금 시장이 워낙 순환매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 종목 AP 시스템 반도체 OLED 장비주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에는 어떤 종목을 시초가에 공략할까요? 업종부터 알아볼까요? 네, 일단 건설주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순환매가 워낙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설주 같은 경우는 보다 좀 안정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속적으로 좀 우상향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뭐 건설업황 같은 경우는 일단 대선이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대표적인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건설업 팡에서 이제 1년 동안의 수주 좀 기간을 보면은 작년 4월부터 올해 5월 정도까지 좀 살펴보게 되면은 굉장히 수주 잔고량이 크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주택 공급에 대한 각각의 또 이벤트들이 좀 있었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업황 호조가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최근에 이제 미국 쪽에서 인프라 투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미국 주택 시장도 굉장히 좀 화랑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러한 움직임들이 또 국내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하반기에도 지금 주택 분양에 대한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일단 뭐 건설업종에서 이제 약 매출의 50% 정도가 보통 이제 주택 관련된 분양과 공급 관련된 부분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이제 많은 수주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 이러한 흐름들이 사실 올해 하반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이어져 갈 확률이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 지속적으로 좀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뭐 해외 원가에 대한 그런 개선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해외 수주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유가가 또 상승하다 보니까 이런 더 플랜트라든지 이런 또 해외 건설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좀 커져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적으로도 이런 이제 화랑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인프라 투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될 수 있고 뭐 또 최근에 뭐 원전이라든지 뭐 이제 풍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건설업이 활용이 될 법한 그런 부분들에서 많은 수요가 또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뭐 전반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건설업종은 중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좀 매력적인 섹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국내 수주 결과뿐만 아니라 이제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해외 수주까지도 기대가 나오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뭐 밸류에이션 매력이라든지 네. 또 정책에 대한 모멘텀도 기대를 받습니다. 대선 주자들이 이제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데 네. 최재형 감사원장도 어제 사퇴를 했거든요. 관련해서 건설주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어떤 종목을 공략할 수 있을지 시초가의 종목 알아볼까요? 네, 일단 현대건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대표적인 건설사 중에 하나죠. 일단 수주 잔고가 이제 탑3 안에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풍부한 수주를 깔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 좀 굉장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하반기 이후부터 이제 해외 프로젝트 매출에 대한 그런 비중이 점점 좀 확대가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국내에서도 워낙 좀 견조하게 실적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해외에 대한 매출들이 조금 더 붙게 되게 된다라면은 추가적인 그런 기대감들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건설업이 이제 대형 건설사면 건설사일수록 이제 주택 분양 그리고 주택 공급에 대한 매출 비중이 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9년부터 견조하게 이런 분양 물량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업황 자체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안정적으로 좀 실적을 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해상풍력이 라든지 연료전지에 대한 그런 신사업 모멘텀을 또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상풍력 같은 경우도 정부의 주도 하에서 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건설업과도 연관이 안 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 이제 또 단지들이 생기게 되면 또 자연스럽게 이제 주변 상권들이 또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서도 이제 단기적인 또 수혜가 또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점 추가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원전에 대한 얘기가 이제 또 나오지 않을 수가 없겠죠. 원전에 대한 지금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풍부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른 부분에서 현대건설에 대한 그런 뭐 참여도라든지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제 과거에도 입찰 같은 걸 했었고 사우디랑 이집트 쪽에 특히나 수주 가능성이 조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초가에 공략하면 얼마까지 볼 수 있죠? 일단 목표가는 7만 원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좀 주가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높은 부분으로 좀 제시를 드리는데요. 일단 운용 기간 자체를 좀 길게 보고 들어갈 종목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물론 이제 6만 5천 원 라인을 뚫어주는 것이 좀 굉장히 좀 중요하긴 하지만 일단 중장기적인 목표가로 일단 7만 원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5만 4천 원 부분으로 일단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좀 이제 중장기 치고는 사실 좀 손절 라인 좀 타이트합니다. 그 이유가 이 종목도 한번 이 5만 4천 원 라인대에서 올라와서 세 번째 돌파 시도를 해서 이 라인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네. 좀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탈하게 됐을 때는 5만 원 선까지 한번 조정이 나왔다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좀 조정이 나오게 됐을 때 이 가격대에서 다시 잡아가지고 똑같은 목표가로 좀 대응을 해보시면은 보다 더 이제 주식 수도 늘어나고 단가도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건설 시초가에 공략하고 목표가 7만 원, 손절가 5만 4천 원 강조해 주셨네요.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